554입니다.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. 신라 시대 때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원효대사나 뭐 유명한 스님들 기거했었다고 합니다. 응? 원효대사하고 해공 스님이 여기서 내기를 하셨었대요. 살아있는 물고기를 삼키고 바위 끝에 앉아서 똥을 넣었을 때 물고기가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이기기로 했다는데, 한 마리는 살아서 나오고 한 마리는 죽어서 나왔는데, 어떤 분이 놓은 건지 몰라서 서로 자기 물고기라고, 그래서 오어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저 위에 있는 절이 더 멋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이쪽 원효암 쪽으로 가봅니다. 저수지 주변으로 길이나 있습니다. 저쪽에 출렁다리 같은 게 원효교인 것 같아요.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. 원효암까지 600m라 그랬는데, 이상하게 안 보여서 등산로 같아서 일단 돌아갑니다. 여기 물안 얼었는데? 오리 다니는데? 많이 흔들리네. 둘레길을 다 돌으려면 한 2시간 걸린다고 돼 있어서요. 일단 출렁다리만 건너갔다가 안동으로 넘어갑니다.